자기, 나 너무 떨려요. 왜요? 도로 운전은 처음 해보거든요. 혹시 무면허예요? 아니요. 대학교 입학 선물로 아빠가 슈퍼카 사준다고 해서 면허를 따긴 했는데 그 이후론 운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왜요? 기사님도 붙여주셨거든요. 아, 애초에 면허를 딸 필요가 없었네요. 그럼 자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네요? 네, 면허 딴 지가 꽤 오래돼서 도로교통법은 잘 모르겠네요. 걱정하지 마요. 저 운전 경력 15년 베테랑이에요. 그럼 자기 믿고 운전해볼게요. 자, 출발! 출발! 어어어, 왜 뒤로 가요? 출발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자기, 여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그래요, 자기.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우리 함께 안전운전해요. 자기,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해요. 알겠어요. 지금 초록불이잖아요. 제가 가는 신호가 맞다고요. 아니 자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3초 정도 주변을 살핀 후에 출발해야 해요. 아이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거 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항상 주의해야 해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근데 자기는 운전에 관해서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운전 경력 15년 베테랑이라고. 우리 자기 멋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추세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 잊지 말아요. 평화로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안전운전해요.